노래에는 우리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인생의 맛이 곧 노래의 맛 아니겠습니까? 단, 짠, 신, 쓴, 매. 달고, 짜고, 시고, 쓰고, 매운 노래의 맛 제대로 보여드립니다. 박미연의 트롯의 참맛. 노래의 참맛을 보여줄 수요일의 여자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박미연 교수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트롯의 참맛 수요일의 여자 박미연 반갑습니다. 소리 질러. 야, 반갑습니다. 공장장님께서 지하철 타고 퇴근하고 있습니다. 노래 교실 많이 웃을 준비하고 있어요. 다른 분도 웃을 준비하고 있다 노래 교실에서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희 노래 교실은 진지한 코너잖아요 선생님. 진지하면서도 웃음을 자아내는 항상 위트가 있죠. 오늘 노래 배우는 시간은 저 때문에 웃으실 수 없을걸요? 잘할 네. 예정이거든요. 오늘 노래. 기대하겠습니다. 웃을 수 없게끔 만들어주세요. 네. 수강생 이원의 김수아 씨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유튜브 TBS FM 채널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어요. 오늘 미션곡 맛보기로 먼저 들어볼게요. 우리님이 러브레터로 직진하고 보내주셨는데 선생님 오늘 미션곡 어떤 노래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러브레터로 직진 유턴하지 마 직진 다른 아셨죠? 채널로 유턴하지 마. 네, 자 노래 곡목의 제목은 유턴하지 마. 가수는 박상철, 작사는 박진복. 작곡이 박상철. 아. 그리고 작사가 박진복. 네. 노래는 박 네. 아, 같은 박씨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박라인. 네. 노래 지도는 박미현. 네. 자, 이 유턴하지만은요, 아주 빠른 비트에 중독성이 강한 디스코풍의 트로트 곡이다. 자, 주저하지 말고 사랑을 향해서 나가! 라는 메시지를 유턴, 그리고 직진. 네, 비유한 가사가 아주 인상적이죠. 네, 네. 지금 5026님이 학원 셔틀버스 기사입니다. 끝나는 시간은 9시 40분인데요. 매일매일 러브레터 가희 씨 목소리 듣고 있어요. 그거 보내주셨는데 이분이야말로 유턴하시면 안 되네요. 학생들 다 내려주시려면 직진만 하셔야 됩니다. 직진하셔야 됩니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이 노래 속에서 유턴하지만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유턴하지 말고 직진해서 고백. 하라는 그 가사입니다. 네. 제가 볼 때 박군 씨가 결혼했잖아요. 아~ 유턴하지 않고 돌직구로 직진해서 결혼에 연애담이 들어오고 있는 건가?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본격적으로 노래 좀 배워볼까요? 자, 먼저 신나게. 이 노래는 이게 양손을 딱 핸들을 잡고요. 핸들을 돌리는 춤. 아셨죠? 그거 하다가 헤이 할 때는 쫙. 손끝을 한번 날려도 주고 허공을 향해서 네. 한번 찔러주고 오케이. 그건 이제 전주인데 우리 전주 생략이니까 네.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좀 건들건들
너무 정색하고 부르지 말고 건들건들 좀 즐겁게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좀 가겠습니다. 운전대를 잡듯이 손을 들고 같이 불러주시면 되겠어요. 준비! 원, 투, 시작! 나에게 이로한 생기지 말고 사랑하니까 나에게로 와 되돌아보지 마 나와 함께 직진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가짜는 파라카라 내가 진짜다 당신을 사랑하니까 준비 하나 둘 사랑은 직진 직진 유턴하지만 사랑은 직진이니까 준비 원 투 시작 나에게로 와 튕기지 말고 나에게로 와 사랑하니까 나에게로 와 되돌아 위기를 기회로님이 아 오늘 선곡 보니까 가야나 노래 좀 부른다고 칭찬받을 것 같네요. 쭉 직진 이렇게 네. 보내주셨고 여, 밖에 주진우 기자 그러니까 와 계시는데 유턴하셨네. 어, 제 노래를 듣고 네. 기립박수를 치고 계시네요. 아니 제가 볼 때 놀라셨을 주진우 거예요. 기자님이 네. 직진해서 집으로 가셔야 되는데 이 코너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래, 다시 유턴하셔가지고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컴온. 부끄러워서 노래는 못하신대요. 그러니까 아, 7951님이 유턴도 네. 해야죠. 초보 운전은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 김초봉 마니님은 트롯 맛보러 직진하러 왔습니다. 또 손님 모시고 가는데 계속 어떻게 직진해야 될까요 선생님? 하고 또 질문 주셨네요. 손님 모시는 데까지 직진해 주세요. 정답이죠. 아니 여러분 이제 노래 들으시면서 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좀 유턴하고 싶은 네. 순간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한참 기다리다가 버스를 탔는데 뭐 네네. 집 빼다가 내가 놓고 온 물건이 생각이 나서 버스를 우리 집으로 유턴하고 싶었다든가 네. 뭐 이런 그런 순간들 기억나시는 거 있으면 문자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이 되는 샵 0951 TBS 앱은 무료입니다. 저 노래 같이 불러봤는데 노래가 굉장히 신나네요. 신나고 쉽습니다. 반복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노래 한두 번만 부르면 입에 붙는 노래. 네. 그래서 오늘 사실 뭐 배울 것도 없어요. 딱 여덟 줄밖에 안 됩니다. 어, 그래요? 한 줄에 네 마디 이걸 한 소절이라고 하는데 딱 여덟 소절이에요. 네. 그래서 여덟 소절만 얼른 배우고 예, 시간이 혹시라도 남으면 네. 세 분의 오늘 경연대회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유, 뭐 결과는 안 봐도 참. 그래가지고 1등하는 팀에게는 제가 드릴 선물이 있어요. 어? 선물이 네. 있어요? 네네. 뭐예요? TBS 교통방송 깨끗한 화장실을 1년간 무료로 원래 무료잖아요. 무료로 쓰고 가실 수 있도록. 아, 전 아, 여러분보다 네. 더 많이 사용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그래도 에, 그러나 집에 있을 때도 와서 여기서 또 알겠습니다. 예. 하고 가시면 오늘 1등 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배워볼게요. 자 일단은 신바람나게 불러라. 자 그리고 흥겹게 상대에 대한 사랑의 고백의 고백송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에게 진심이 어리게 하지만 이 춤은 우리 박군 씨가 보니까요 상당히 이게 좀 건들건들 건들건들 이렇게 하면서 춤을 추더라고요. 그래서 리듬을 타라는 거겠죠. 네. 자 힘차게 나에게로 와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타카트로 좀 끊어갈 소절이 있어요. 나에게로 와 앞뒤가 좀 대조적이죠. 앞에는 끊어서 불러주되 뒤에서는 이어간다. 한 소절 안에서도 한 마디 안에서도 끊어가고 이어가는 소절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네. 자 우리 김수화 선생님부터 달려갑니다. 준비 시작. 나에게로 와 튕기지 말고 나에게로 와 사랑하니까 잘했어요. 여기까지 반복인데 네. 아까 시작할 때 제가 시작하기 전에 계속
언제 시작할지 몰라가지고 시동 걸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동을 걸어서 다시 유턴해서 원래 이거 계속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네. 유턴할 수밖에 없네. 수아 씨 유턴. 자, 수아 씨 유턴 다시 한번 갑니다. 같이 흔들어 흔들어. 자, 내 박자 원, 투, 시작. 나에게 들어와 챙기지 말고 네네 나에게 들어와 좋아 사랑하니까 그렇지. 끝판에는 까고 한번 흔들어준다. 이번에는 직진 가능한 건가요? 이번 직진입니다. 아까도 저지. 잘했는데 앞부분만 하면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경기 시동 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말이야. 아유 이거는 자동차 같은데 이거 보니까 오토바이도 아니고 자 이거 또 느낌이 또 다르잖아요. 우리 네. 이원예 씨는 또 목소리가 자 탄탄한 목소리로 여기는 약간 빙음이 있었긴 샘송님이 요요미 네. 창법 같다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원래 맞아요 코요미라고 코요미 화요일에만 나타나는 코요미 네 요요미가 수요일이죠 코요미 네. 자 우리 이원예 씨 한번 얼마나 또 탄탄한 목소리로 잘 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 준비 신나게 원 투 시작 나에게로 와 생기지 말고 나에게로 와 사랑하니까 자, 우리 이원희 씨한테는 직진이에요 어떻게 유턴이에요 튕겼다가는 튕겼다가는 작살 날 것 같아 튕기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거부하지 못하게 절대로 제가 튕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만 분부만 내려주세요 제가 그냥 바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이가희 아나운서 이거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아, 그럼요 제가 또 이렇게 네. 빠른 템포의 노래는 그걸 또 예, 자신 있으니까 자신이 있으니까 맞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연하게 원 투 시작 나에게로 와 생기지 말고 오예 나에게로 와 사랑하니까 오 박수 감사합니다 직진인가요? 직진 맞네요 왜냐하면 역시 꺾고 흔들고 이렇게 뒤집는 네. 노래보다는 네. 좀 왠지 이렇게 쭉쭉 뻗어가는 가요 스타일의 노래를 잘하시는군요. 노래 자체가 직진하라고 하니까 이제 네. 창법도 이제 직진을 한 거죠. 아주 잘했어요. 자 다음 우리 또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반복이에요. 준비. 준비 시작. 나에게로 와 돌아보지 마 나와 함께 직진하는 거야. 자 요. 네 소절 중에 뒷 한 소절 끝트리만 좀 달라지죠. 네. 아 지금 공장장님이 웃을 준비하고 딱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이제 제 노래를 딱 듣고 못 웃으신 것 같아. 그 뒤에 문자가 없어. 김초봉 마니님은 오늘 대박이네요 가희 씨하고 또 다들 놀라신 모양입니다. 또 제 노래 너무 또 잘하시면은 또 이게 또 예 방송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정신 바짝 차리고 네. 또 잘하려고 하지만. 6471님이 초보는 직진만 하다가 집에 결국 못 갔다는 맞아 초보 운전할 때는 옆에 이제 끼어드는 것도 어렵고 맞아요. 유턴도 어려워요. 네, 한 번에 못 도니까. 그러니까. 네, 어떤 분은 또 막 미리 정말 이 자리를 크게 돌리다가 끝까지 가잖아요. 에? 그러면 또 막 뭐 후진을 했다가 또 네. 뭐 앞으로 갔다가 또 그럴 때는 얼굴에 철판을 세 개를 깔아야 됩니다. 아유. 자, 어느 사람이 저 강남에 네. 보면 그 고속버스 터미널 옆에 호텔 하나 있잖아요. 네. 그 호텔 이름 참 말하기가 이름이 참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뭔지는 압니다. 알죠. 예. 방송에는 말 못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 말 못하니까 아유 아빠 그 호텔 이름 그냥 메리아스를 생각해 딱 이런 거예요. 아우야 그거 아주 편하구나. 네, 택시 타고 어이 기사 양반 메리아스 호텔 갑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메리아스가 생각이 안 나. 넌 인고 갑시다.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랬는데 그 호텔에 딱 데려다 주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떻게 아셨냐고. 찰떡같이 알아들으셨네. 어떻게 하셨냐고 그랬더니 네. 아유 지난주에는요 제가 전설의 고향도 다녀왔습니다 그러더래. 그래서 아니 전설의 고향은 어딘데요 그랬더니 예술의 전당. 아. 예, 예술의 전당 갔다 이 말을 갖다가 못 해가지고 어이 기사 양반 전설의 고향 갑시다 이래가지고. 야, 역시 우리 택시기사님들은 네. 내공이 장난이 아니십니다. 아이 그럼요. 네. 자 그래서 절대 유턴하지 마시고 네, 손님 내려주실 때까지 직진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런 네. 칭찬 문자 제가 읽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6897님이 와 기교 없는 깨끗한 직진 창법 가이씨 강수지 창법인 줄 사랑스러워요. 그대 네. 모습은 보랏빛처럼 네 박수 박수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490님은 가이 누나 오늘 노래 지금까지 최고 지금까지 부른 것 중에 최고라고 네. 아 그래요? 넌 내 노래 중에 진짜, 최고. 아,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부른 노래 중에서 최고 좋았어요. 네. 아 그래요? 아 음색이 너무 예쁘다 미소지우님 네. 이런 이런 칭찬들 많이 온 거 처음인데. 아무래도 박군 씨가 들으면 기분 좋겠나. 아, 평상시에는 한 100건 중에 한 건 올까 말까거든요. 진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볼게요. 네. 이어서 노래 배워볼까요? 박군이 듣고 있을 줄 모르겠네요. 놀라시겠네요. 예, 아,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니까 요 끝부분과 나와 함께 직진하는 거야. 요 끝만 달라질 뿐이지 같은 소절이라는 기억하시면서요. 자, 요게 또 끝부분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네. 노래 전반적으로 8소절만 배우면 좋다. 그중에 네 소절이 뒤에 또 한 번 반복이다. 앞을 잘 배워놔야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요 부분을 같이 한번 네. 불러보고 네. 신나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교통방송 듣고 후반 부분 내 파트는 어떻게 하셨어요? 내 소절은 그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원 투 크게 시작. 나에게로 와 튕기지 말고 셋넷 나에게로 와 사랑합니까 나에게로 와 되돌아 자, 그러면 저희는 교통정보로 직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트롯의 참맛, 오늘은 박군의 유턴하지마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박미연 선생님께 배우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신청해 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0951 TBS 앱은 무료입니다. 문자로 운동하러 갔다가 신발 두고 와서 유턴했어요. 아 이럴 때 있죠. 저도 운동하러 갔다가 중요한 운동화를 안 챙겨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집에 가가지고 어찌나 귀찮던지. 저는 핸드폰을 그럴 때 많습니다. 아 맞아요. 네 아래층까지 내려와서 이제 출발해야 되는데 안 갖고 와서 다시 집으로 유턴. 아 무려 10분이. 네, 네. 아, 그렇습니다. 야생화님은 외출할 때 택시 탔는데 가습을 안 끄고 온 것 같아서 유턴. 아, 진짜. 그런 경우 많습니다. 있죠. 근데 꼭 네. 이럴 때 되돌아가면은 잘 끄고 나왔잖아요. 아니, 그리고 이게 진짜 그래요. 박군의 노래지만 박군도 이야기하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꼭 운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어디 간들 마음에 들겠습니까? 내 가진 직장, 하는 일 이런 것도 진득은 이 직진. 제발 34년 직진. 외길 인생. 그래도 이 길에 와 여기가 앉아 있잖아요. 아유, 네. 그렇죠. 다른 데가 좀 혹시 가면 좀 나올래나 하고 끼우끼우하다가 유턴 이리 유턴 저리 유턴하다가 네, 제자리 걸음하시는 분들이 많죠. 직진하시기 네. 바랍니다. 네, 우리 박군의 유턴하지 마를 좀 배우고 있는데 아까 포인트 8마디 중에 벌써 4마디를 배웠잖아요. 그렇죠. 이어서 또 네 마디 남았어요. 네. 자, 그야말로 이 부분은 이제 가사가 압권입니다. 가짜는 가라카. 이 부분 공중공주. 네. 가짜는 가라카라. 오케이. 자, 이 박자님께서 이 리듬을 탈지 조금 염려스럽기는 합니다만 타보겠습니다. 잘 타려. 먼저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을 안 타고 리듬 타볼게요.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세 끼를 먹지만 네. 이 세 끼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감동을 먹는 거지. 네. 오늘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군요. 자, 그러면 그 파트 준비. 헤이 헤이
가짜는 가라. 아주 이렇게 자 너무 신호 넣고 좀 들어와 주시면 안 될까요? 아, 앞부분에 너무 시간을 좀 넣고 제가 전주를 잘 껴줬네요. 준비 네 박자 하나 둘 셋 넷 하이. 가짜는 가라 가라 내가 진짜다. 헤이 헤이 당신을 사랑하니까. 오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호철 콩중콩중 뛰는 이 부분이 쉽지는 않은데 이번에는 제가 안 부를 테니까 우리 한 번 더 유턴은 안 되겠지만 유턴 한 번만 허락해 주시면서 자 우리 네. 이 박자님 달려가십니다. 네 박자 하나 둘 셋 넷 가짜는 타라 타라 내가 진짜다. 헤이 헤이 당신을 사랑하니까. 박수 감사합니다. 어, 인정합니다. 아 선생님이랑 같이 부를 때랑 혼자 부를 때랑 느낌이 다르네요. 긴장하셨나요? 긴장 아, 다섯 포기 선생님이랑 같이 부를 때의 그 네. 노래 실력이 제 실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요, 다르군요. 잘했네요. 저는 이 박자인 줄만 아는데 이 리듬도 어울리시네요. 아, 7951님이 이가희 씨 유턴하려고 한다라고. 아니요, 직진할 거예요. 잘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코붕이, 코요미, 예, 한번 달려가겠습니다. 다시. 자, 네 박자. 원, 투, 쓰리, 포, 하이. 가짜는 가라, 가라, 네가 진짜다. 노래 잘하셨는데, 가라, 가라. 요 부분을 좀. 좀 더 리듬을 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네. 하시면 됩니다. 이가희 아나운서 했던 것처럼. 아, 진짜로. 오늘은. 네 박자. 오늘은 하나, 이라뇨. 둘, 셋, 넷. 가짜는 가라, 가라, 내가 진짜다. 옳지, 헤이, 헤이, 쿵. 당신을 사랑하니까. 자, 다음 연결, 둘, 셋, 다 같이. 사랑은 지친, 지친, 유턴하지 마. 사랑은 지친이니까. 자, 여기, 아까 두 마디. 배웠지만 지금 두 마디도 가사만 바뀌고 가라 가라 요 부분하고 직진 직진 또 같은 리듬이 나오죠. 네. 그래서 노래가 쉬운 거예요. 금방 중독성 있게 입에 붙는 소절이 바로 그래서 그런 겁니다. 9154님이 가희 씨 제 생각에는 코러스가 있어서 더 잘 부르는 것 같은 효과가 있는 것 같다라고. 선생님 코러스 싹 빼고 한번 제가 한번. 도저히 참을 수가 없네요. 정말? 안 될 텐데. 금방 후회할 텐데. 6897님은 처갓집 간다고 나왔는데 와이프를 두고 와서 유턴. 근데 갔다가 돌아온 거 아직도 몰라요. 아니 처갓집을 가시는데 제일 중요한 손님을 안 태우고. 진짜 어쩌자니. 가시면 어떡해요. 아니 고속도로에서 네. 그런 길은 많대요. 매니저가 네. 잠깐 쉬어 가다가 진짜 이 라면 먹고 타려고 그러는데 벌써 차가 가버리고 없더라는 거야. 매니저가 차를 끌고 가버린 아, 거예요. 가수를 놔두고. 놓고? 아니 행사는 누가 들려고 가수를 놓고 가나. 나 참 걱정돼서. 자, 우리 동승자를 잘 챙기고 그럼요. 움직이셔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아우, 정말 이거 아니 메시지 주시는 분들이 진짜 일상생활에서 지금 있는 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 저희들도 주변에 그렇게 많이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막 올려주세요. 네. 네. 재밌죠. 정말 재밌네요. 그리고 우리 이가희 아나운서 아까 너무 잘했는데 코러스를 제가 안 빼주는 이유가 있어요. 네. 지금 이 노래 가장 지금 근래 들어와서 가장 잘했다고 했는데 바로 무너지게 할 수가 아, 없어서. 아, 선생님. 제가 조심을 지켜줘야 돼요. 코러스의 버프를 네. 받았다. 네. 저희 코러스 절대 못 뺍니다. 아, 네. 양보 안 해주시네요. 오케이. 네. 자, 그러면 똑같아요. 직진, 직진, 가라, 가라. 요게 당기 몸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세게. 가라, 가라. 콩중콩중 진진진 하는 것처럼 요 부분을 잘 살려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원예 씨가 한번 달려가 볼까요? 준비. 자, 손동작으로 이렇게 아까 언덕 뛰어넘는 듯이 같이 하시면서 하면은 더 쉽게 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보이는 라디오로 보이실 겁니다. 자, 손동작도 기억해 주시고요. 네 박자. 하나, 둘, 셋, 넷, 헤이. 가짜는 가라, 가라. 내가 진짜다. 헤이 헤이 당신을 사랑하니까. 준비 하나 둘 셋 넷. 사랑은 직진 직진 유턴하지 마.
사랑은 찌찌니까. 자, 다 함께 하나 둘 셋 넷. 그 나의 괴로워 튕기지 말고 신나게 해. 나의 괴로워 사랑하니까 좀 더 신나게 해. 나의 괴로워 뒤돌아보지 마. 나와 함께 직진하는 거야. 잘하셨습니다. 박수. 아, 좋네요. 선생님, 이 노래